성 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 복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성 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일단 이름이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제롬, 제로니모, 예로니모 이렇게 뭐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이 성인의 가장 큰 업적은 아마도 라틴어로 구약과 신약을 번역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같다 성경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예로니모 성인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인께서 공부했던 언어는 그리스어, 히브리어, 그리고 칼데아어까지 배웠다고 합니다. 라틴어야 뭐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하셨겠죠. 성인은 로마가 가톨릭을 국교로 정한 40년 이후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350몇 년 이쯤 40년 후의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당시에 사실 이교 문화와 혼재되어 있는 여러 혼란에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성인 역시 어린 시절에는 그런 이교 문화에 빠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인이 아프게 됩니다. 아프거나 중병에 걸리는데 그때 이제 회개하게 되면서 병이 나오면서 아, 이 병도 내가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신앙의 길을 걸었다고 하죠. 성인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신앙의 길을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학식이 도구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많은 이 번역 작업을 하신 거죠. 많은 업적을 남기시게 된 것입니다. 성인의 삶을 통해서 이 학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장점이 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언어를 잘할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장점을 활용해서 하느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이 앞부분에 나오죠.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아셨겠죠. 제자들이 뭐 때문에 싸우고 계신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이 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높은 곳을 향하는 모습은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인 듯 합니다. 어디에서나, 이게 어디를 가도, 어느 공동체를 가건 그곳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 만나죠. 그러니까 막 누군가의 위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 서는 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돈으로는 사람을 부릴 수 있지만 정말 마음으로 섬기게 하는 일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높은 곳을 향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높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하느님 나라겠죠. 지상에서 아무리 높아봤자 삶을 마무리할 때는 그 높은 위치도 전부 내려놓고 가게 됩니다.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높은 곳을 향하는 방법은 우리도 바로 주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